예,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그 내가 돈이 많은 어떤 사업가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강도가 갑자기 칼꽃을 목에 딱 들이대게 되면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힘이 사실은 소용이 없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당장 강도의 손에 그냥 목줄이 딱 잡히는 건데, 예.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저런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런 강도를 우리가 칼을 빼앗고 그 강도를 제압하는 길밖에 사실 없는 건데, 그 강도한테 환상을 가지고 평화를 자꾸 이제 구걸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국민들 내 생각은 뭐냐면 저건 강도가 아니고 평화의 어떤 파트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70년 정도 축적해온 그런 검은 보화 재화를 예, 한순간에 그냥 다 탈취할 수 있으니까 소위 비즈니스로 보면 대단히 뛰어난 전략이요. 대남적화 전략이라는 것이. 그것만큼 아주 멋진 그게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지금 집권 세력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하면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참 지적으로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참 미숙한 거죠. 그런데 그게 개인적 일신의 사업과 관련된 거면 그냥 자기가 망하면 끝나는데 네. 공동체가 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북한 땅을 떠나서 이쪽에 정착하신 분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또 왔더만 이렇게 또 혼란스러우니까 어렵게 느끼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그 이제 능력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 사악한 사람들은 특별한 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그런 재간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쪽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집단에게 상당히 먹히기가 쉽습니다. 그게 북한 같은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김일성 집단이 뭐 소수였지만 똘똘 뭉친 그 깡패 집단이 완전히 북한을 장악했듯이 이런 형태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세력이 거의 강도 논리로 지금 사람들을 제압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수능을 하고 있고 마지막 거로 가지고 검찰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뭐 국정원도 지금 뭐 지금 정보 보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김정은이 보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아, 그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방송을 준비를 그걸 해서 내보냈는데, 이제 이번에 그 정보위, 국정감사 정보위에서 보고한 걸 보니까 예. 국정원에서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김정은 뭐 국무위원장이 이번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지시했습니다. 그게 국정원 관계자가 참석한 정보위 국회의원들에게 보고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라는 국회의원이 한번 물어보더군 확인을 그렇게나 자기들이 파악한 네. 건 그렇다. 나는 당장 그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아, 저 양반들이 협조를 하고 있구나. 공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도 지금 그 너무나 황당무계하고 이 국정원의 수준이 정말 이제는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공무원을 이제 군인이 싸 죽이고 그 지시한 건 김정은인데 응? 아니 김정은은 자기가 죽여놓고 무슨 재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뭐 이미 끝난 사건인데 김정은이가 왜 그런 사건에 관심 가지고 재조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북한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남측의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남측에서 이런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책임이라고 남측에 뒤집어 씌웠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걸 월북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월북자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응?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월북하겠다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도 그거 지어내진 않거든요. 월북하러 왔으면 당연히 월북자라고 받아들이겠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죠. 그런데 월북자도 아니고 북한 정권에 대항을 했고 남쪽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쏴 죽인 거죠. 그냥 그뭐 자기네 반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데 김정은이 무슨 정신 나갔다고 무슨 그 자기가 한 지시를 갖다 다시 조사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런 정보라는 게 사실은 정보적인 가치도 없는 거거든요. 이거 많이 지어낸 그런 정보인 것 같은데, 이런 정보를 이제 정보랍시고, 마치 무슨 김정은이 사살당한 공무원에게 관심이 있고, 그게 북한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인데, 김정은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아마 김정은은 아마
국정원이 이 보고를 보면서 참 너무나 치졸하고 웃기는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북한 정권마저도. 근데 이미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또한 가지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것이 이미 이제 국정원장으로 박지원 씨가 갈때 제가 예. 공병호 TV에서 국가에 충성하기를 이런 그 제목에 그걸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동안 뭐 반대도 많고 했지만 일단 국정원장이 되었으니까 국가에 대한민국이랑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서 처신을 해야 된다. 그런데 뭐 근래에 지난번에 물론 뭐 다른 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북한의 통지문 9월 25일 날 거기에 대한 또 진위 여부도 많이 또 논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또 지금과 같은 그런 사태를 보니까 우려했던 거가 참 내가 우려했던 거가 그냥 기운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 국가의 가장 고급 정보를 이 다루고 국가를 보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이 저런 식으로 처신해서 어떻게 하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저는 많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사를 보고. 예. 꼭 같은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지금 이제 가장 좀 위급한 상황이 뭐냐면, 그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국정원장이 지금 이걸 지금 이제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 우리 한반도는 남북한이 첨예하게 지금 대치하고 있고, 특히 정보전에서 북한이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이제 그 계속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간첩을 잡는 전문가 집단이 그걸 수사하고 작업을 마무리해야지 뭔가 일이 되는 것이지, 경찰이 지금 사실은 대북 정보 역량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국정원이 하고 있는 그 역할을 경찰이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대공수사권을 경찰에게 줄 경우에 엄청난 이제 안보 공백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건 김정은한테 이런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국정원이 뭐 어떤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뭐 했다고 칩시다. 그럼 과거의 일인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이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국정원에서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있는 간첩도 지금 안 잡아가는 판인데, 그런데 그 있는 간첩도 안 잡는 그런 판에서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준다는 것은 국정원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김정은 정권한테 정보의 모든 그이 정보 권리를 북한한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은 정보전에서 지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군사력에서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를 뺏기는 거죠, 북한한테. 근데 이런 엄청난 그 위기의 그런 그이 상황을 아무런 꼬리낌도 없이 뭐 대놓고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우리 야당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반발도 하지 못하고 있고, 뭐, 과거에 무슨, 뭐, 우리가 민주화운동 때 당했으니까, 이 과거 잣대 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국정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최전선의 정보 조직이, 북한의 국가 보위성과 대남 공작 조직과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만 이제 이게, 뭐, 평화든 무슨 뭐, 또 다른 길이든, 뭐, 길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의 모든 기능을 다 갖다 내려놓고, 북한에게다 또 맡겨놓고 지금 무슨 평화를 논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평화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권을 아예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이 박지원 씨가 하는 이 행동들은 나라를 거의 북한에게 팔아먹거나 아작내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국익이나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치 집단의 이익과 통수권자의 눈치나 보면서 정치 구단의 어떤 그런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정원이 막대한 재산을 들여가지고 감취득한 대북 정보를 정권에 활용하는, 이건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익에 활용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한 개인 정권에 그걸 그 정보를 갖다가 활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이제 망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김정은이 무슨 뭐그 공무원 수사를 하려고 시킨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국정원 정보라고 지금 내놓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민을 그 얼마나 산만한 우습게 얘기고, 보면, 예. 예? 그런 정보가 있을 리도 없고, 제가 보건데 이거 만들어낸 정보 같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너무나 딱한 거는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만들어진 정보다, 가공된 정보다, 그리고 또 남북한 사이의 어떤 관계를 공조하는 의미를 위한 그런 조작된 정보다, 그런 의혹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도 그것을 버젓이 이렇게 발표하고, 그걸 또 여당 의원이 또 확인도 해주고, 확인 질문도 던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참, 이 나라가 참, 참, 뭐,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네요.